무더위보다 더욱 뜨겁게 뭉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리 오너라. 어설프고 실수할수록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저작거리 어깨깡패 김상현 반등맨 김영석 이기호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주요 경기도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 소통 벌컥 스피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가한 나라들의 생생한 뒷얘기가 펼쳐집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태평 꿀성대 조선 갬성 뉴스쇼에 반갑습니다. 아메오사 축구다.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나라 사랑이 한창인 요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사랑에 빠진 경기도 주무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출두 저작거리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공연을 보면 관람료의 최대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우선 경기도 문화의 전당 공연부터 시범적으로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어깨가 가장 넓은 남자죠. 경기도 어깨깡패 김상영 주무관입니다. 음식점, 카페 등 동네 소점포나 시장 등에서 유용한 경기지역 화폐, 쉽게 말해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시군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 쓰임새는 같습니다. 대개 현금보다 기본적으로 웃돈을 얹어주기 때문에 신문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 공연과 지역 화폐를 연계한 페이백 제도가 경기도에서 시행됩니다. 전국 최초로 다소 이색적인 사업입니다. 경기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의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우선 이달부터 경기도 문화의 전당 자체 기획 공연을 보면 관람료 환급이 됩니다. 티켓을 유료로 구매한 관객들에게 현장에 마련된 페이백 창구에서 서비스됩니다. 경기 지역 다른 공연장과 박물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이는 올해 시범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집니다. 태평꿀성대 김상영 소식꾼입니다. 우리 출두 저작거리는 정말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아마추어 같으면 아마추어 같을수록 정말 재밌는 코너인데 정말 아마추어 같네요, 김상영 주무관님. 네? 아, 연습을 안 합니까? B급 감성에 맞게 리얼리티를 살려서. 아, 리얼리티? 예, 예. 아니, 저기 좀 보고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니, 휴가 갔다 오시더니 저기 는 거는 이 어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셨어요, 김상영 주무관님?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아, 뭐.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아, 예, 다녀왔습니다. 예. 휴가 기간 동안에 저기 뭐 하셨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해수욕장을 전전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여자분들이 많이 보니까 또 그거 의식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기도청 어깨깡패 김상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을에 딱딱하게만 여겼던 경기도 원래 조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권위를 벗어난 파격을 통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태평꿀성대 반등맨 김영석 소식꾼입니다. 다달이 열리는 경기도 원래조회 일명 공감소통의 날 2일 열린 8월 행사는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숲속을 연상시키는 야외 캠핑장 분위기로 꾸며진 실내 회의장, 권위의 상징인 단상과 발언대를 없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직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정을 주제로 공정소비자과 특별사업경찰단, 체납관리단 등 관련 부서 직원 6명을 초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이 지사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이 지사와 직원들이 직접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누가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하고 수박 빨리 먹기 시합을 벌이는 등 말 그대로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소통의 옷을 입은 경기도 원래조회. 경직된 공직사회의 수평적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태평꿀성대 김영석 소식꾼입니다. 네!
아, 김영석 주부님. 네. 아, 예,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이때 그 공감 소통이 날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지켜봤었고요. 네네. 네. 우리 원래 조회라고 하면 왜냐면 그냥 그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그런 직접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다,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도 이 권위를 내려놓고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네, 그런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청 반듬맨 김영석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해서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프로방송꾼, 태평꿀성대 초식꾼 이규 주무관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선 전철,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말 맞네, 진짜. 아, 복선 전철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90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은 수기로 합니다. 장부를 조작해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 광급 공사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제가 도입됩니다. 건설 노동자가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출퇴근 기록을 통해 노무비 허위 청구나 임금 체불 가능성이 낮아지고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 부금 적립도 투명해집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 차단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8월부터 도내 50억 원 이상 규모 건설 공사 중 도로와 하천, 철도, 건축 등 4개의 분야에서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태평쿨성대 소식꾼 이규희 씨의 이규였습니다. 이규준 의원님, 네. 나 계세요? 옆에 있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아니, 되죠. 네. 아니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니 그 자리에만 서면 이게 다 이게 이렇게 얼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좀 약간 따박따박 이야기하게 뭐 그렇게 되나요? 일로 와보실래요? 이렇게 돼요. 아니 갑자기 아니 진짜 이게 좀 그런가? 이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건설 현장 전자 아 이게 좀 그런 게 있네. 어렵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이제 알았어. 아무튼 저기 이규 중원이 이렇게 또 긴장하는 모습 또 색다릅니다. 이 색다른 재미의 출두 저작거리. 네, 지금까지 이규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리안신의 갬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은 소통 벌컥 스피드 시간입니다. 저 우리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이 한동안 지금 방송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취재차 필리핀에 갔다 왔었는데요. 오늘 그 재미있는 뒷얘기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목욕탕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왜 목욕탕이라는 또 이렇게 운을 한번 안 띄워주시나요? 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또 안 하니까 또 서운하죠? 네네. 네. 아니, 뭐 또 그렇네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거기... 이게 작년에 그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에 오고 뭐 그랬던 대회 이거 아세요? 오, 예. 그래도 꽤 잘 알고 계시네요. 올해는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리종혁 그 부위원장, 아태평화 네. 이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고양시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 사상 최초로 이제 북측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사상 아하. 최초의 방문이었어요. 사상 최초로.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대회 있는 대회였는데. 2회 대회가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열렸다. 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하고 북한
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이제 큰 피해를 입었었던 이제 그 어떤 아태평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태평양죠. 이제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과거 자행했었던 전쟁 동원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성노예 할머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작년 고양이에서 올해 필리핀에서도 열렸고 거기에 제가 갔다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박민수 중원님. 그러면 그 얼마 전에 그 미사일도 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이 북측 대표단이 참석을 했나 보죠. 뭐 큰 일은 없었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렇게 안 좋아. 네. 그러면은 민간 차원의 교류라든지 뭐 지자체 차원의 교류 이거 끊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북측과 소통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그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일본 이번에 수출 보복 조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과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인들 속에서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향수를 자극하여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어떤 그런 의견을 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그 대회 중에 뭐 그 특별한 에피소드 뒷얘기 정말 생생한 뒷얘기 이런 게 정말 궁금한데요. 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북측 대표단이 이제 입국을 할 때 막 이제 옆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진에 이제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인들로부터 이제 뭐 이 사람이 얼굴 시커멓게 타놓으니까 북한의 어떤 경호원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오해를 받았다는. 아, 네, 이거는 이제 북한. 예. 그리고 혹시 영화 혹시 귀향이라고 아세요? 아, 귀향 알죠. 아, 거기에 이게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이번 대회에 영화의 그 주연 배우인 강하나 양하고 조정래 감독 감독님이 참석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 아마 이제 같이 가셔가지고 자료화면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강하나 양이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이제 조청 연기 학교를 다니면서 남한의 역사도 따로 배우고 북한 역사도 따로 배웠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반도는 하나고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분열이 돼서 다른 나라처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팍 흘리더라고요. 저는 통일이 돼서 북도 남도 같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강하나 배우도 그런 얘기를 인터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직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성노예 할머니들 이런 피해 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하겠다. 하루빨리 좀 일본 정부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목욕탕 박민수 중원님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폭염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정말 편안하고 풍부한 기쁨이다. 경기도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해진 가을에 더욱 역동적으로 일하는 경기도를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태평 불성대 박원태였습니다. Don't go.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